야, 너 점점 다가오는데? 뒤로 가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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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때깔 미쳤다. 아, 오늘 초톤 진짜 일 안 한다. 잘했다. 에커코프님,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누구세요? 이거 뭐야, 맞냐 이게? 맛있게 드세요. 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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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 있어. 그럼 진짜 맛있겠지. 여러분 앞에서 비벼줄게. 호아코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. 일단 한 입만. 잘 먹겠습니다. 상추 싸먹으면 안 돼. 상추 싸면은 방어가 나와. 142개가 나와. 이제 입에 넣고 봐. 맛있어. 원사장님 별풍선 141개 감사합니다. 양우지게 한 쌍. 원사장님 감사합니다. 방해가 없을 것 같으니 그렇다면 한번 싸볼까요? 나 완전 큰 거 하나 올리고. 근데 나 입이 생각보다 작나 봐. 이거 싸서 입에 넣으면 못 씹겠어. 마늘 올리고. 아, 마늘을 쌈짜이 찍어줘. 에커코프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. 뭘 내려놔. 쌈만 싸놓는 거야. 쌈만 싸놓기만 하는 거야. 그거 왜 먹으면 죽어. 코코. 아, 아, 뽕. 이거는 쌈 싸먹는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141개 감사합니다. 지금 마늘의 그 알싸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불족발에 빨간 양념이 확 와가지고 후바대고 두들기는데 거기 상추가 갑자기 신선함이 파릇파릇한 그 상추의 식감과 미쳐서. 고양이 야채를 보통 잘 안 먹는데 우리 코코는 먹어요. 고양이는 먹어도 되지? 야, 뱉을 건 먹지 마. 사다리 타보자고. 뚠뚜룬뚜룬. 난 사다리 운 진짜 좋아. 1번 가겠습니다. 1번. 1번 도전. 난 사다리 운 진짜 좋아. 에커코프님 415개 감사합니다. 네. 진짜로 방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. 그래, 소통 10분 하다 방종 갑시다. 혹시 모르지. 지나가는 귀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스틱 쌓인 거 보고. 수염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. 수염 이거 두 번을 싸주려고? 수염님 별풍선 1414개 맞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어디에 감정? 입에 하나만 놓고 얘기하자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맛있다. 근데 여기 양념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다이어트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. 이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? 체인인 것 같은데? 가장 맛있는 족발? 내가 최근에 먹었던 불족발 중에 제일 맛있어. 뻥만 치고 내가 먹었던 불족발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코코는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아. 먹방 구경 중. 근데 좀 약간 좀 이상적인 족발이다. 껍질에다가 사리코리가 이렇게 붙어있어 이렇게. 과연 주라고? 아, 코코도 부족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는 먹으면 안 돼. 아야해. 안 돼.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. 고양이가 살찐다. 까먹었네.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찍었어 이렇게 된 거. 배를 꼬집어 달라고? 무는데요? 나 마실 거 잘 안 먹어 원래. 딱 완전 여기까지 먹고 나서 콜라 먹었을 때 싹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아서 먹기 매일 때까지 잘 안 마셔. 야, 너 점점 다가오는데? 뒤로 가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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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백, 백. 여기까지 선 지켜.
어, 꼬리 흔들지 말고. 꼬리 흔들지 마. 털 들어가잖아. 하지 말고.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. 내 기준에는 습할 정도의 매운맛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아쉽다. 여기서 좀만 더 매워서 약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맛이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조금 덜 매워. 맞다 귀신. 근데 한 번씩 동물이 이렇게 지금은 뭔가 레오가 움직인 것 같긴 한데 가끔 이런 식으로 멍 때리면 나 너무 무서워. 알지? 갑자기 공중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워. 앞에 먹어 먹어. 코코 어릴 때는 못 뜯어 먹었거든?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못 뜯어 먹어가지고 근데 맨날 핥아 먹었는데 이제는 뜯어 먹기가 가능하네. 물티슈 하나 가져올게. 아 나도 엄마라고 하지 말고 언니라고 할걸 그랬다 코코야. 엄마라고 하니까요. 옛날엔 괜찮았는데 엄마가 30대가 넘어가니까 나 나이가 더 들어보여. 늦었어요 엄마. 아 잘 먹었다 진짜. 오늘 오랜만에 꿀잠 자겠다. 최근에 다이어트 하느라 맨날 방송 끄면 잠이 안 오더라고 배가 고파서.